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효주입니다. 청년은 희망의 그림자를 가지고 노년은 회상의 그림자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행적이 얼굴과 행동에 나타나는 노년. 회상은 유쾌한 것만을 포함하진 않지만 후회가 덜한 노년이 되기 위한 수양은 젊어서부터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청년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노년에 더 가까운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얼마 전 문경에선 선유 구곡을 걸으며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라디엔티어링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며 라디오의 감성도 즐긴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끌벅적 치열한 도심 생활.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푸른 대자연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옛 선배들이 즐겼던 문학과 예술의 공간, 다름 아닌 구곡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았고 풍류를 사랑했으며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지키려 했던 우리네 선비들.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명품 트레킹 길에 올라봅니다. 문경 선유구곡 따라 사색에 잠기는 시간 함께 하시죠. 경북 문경에서도 팔경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이곳 선유동. 라디엔티어링 진행 소식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선유 구곡을 찾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힐링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선유동 계곡이 너무 좋다 해갖고 왔는데요. 진짜 라디엔티어링 한다 할 더 좋네요. 푸른 숲이 주는 힐링, 여기에 라디오 감성까지. 한껏 들뜬 사람들. 그 기대에 보답하듯 이곳엔 전해오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선유동에 머물다 신선이 됐다는 신라 유학자 최추원 선생의 이야기부터 선유 구곡의 이름을 만든 퇴계 이황 선생의 발자취까지. 그렇다 보니 구곡 문화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선유 구곡길은 덩달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은 아름다운 문경의 선유 구곡입니다. 희양산 자락에 정말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2018년 전국 1위를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옛 선원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아울러 또 좋은 교훈도 담아가시고 아름다운 추억 아주 많이 많이 듬뿍 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사장님의 진 출발 소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떠나볼게요. 문경 선유국으로 출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출발한 선유국 라디엔티어링. 오늘의 코스는요, 선유동 주차장을 출발해 운강 기념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길을 걷는 동안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눈이 번쩍 뜰 경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진 풍경이라는 학천정과 오카대는 물론이고요. 너럭바위가 반겨주는 세신대의 모습도 놓칠 수 없죠. 시원한 계곡물과 풍류가 흐르는 영남 선비의 길. 이곳을 걷는 건 역시 힐링이네요. 막상 와보니 너무 좋고요. 바람도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너무 좋습니다. 문경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주말 맞이해서 다니니까 되게 좋네요. 애들도 힘들어하지 않고. 계곡이 날씨도 좋고 정말 좋으네요. 맞아요. 예.
애기들 좋아해서 애기들 걷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라디오의 낭만과 구곡 이야기가 더해진 선유동. 이곳에서 문학과 예술을 논했던 선배들처럼 참가자들도 오늘만큼은 사색에 잠겨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구곡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곳만 150여 곳, 그중 경북에만 무려 43곳의 구곡이 있다는 사실? 구곡은 조선의 선비들이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구비구비 계곡을 거느리면서 생활의 여유름도 가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가족 단위, 친지들과 함께 여유롭게 거느리면서 또 이렇게 선조들이 새겨놓은 바위에 새겨놓은 글귀를 의미하시면서 때로는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오시고 그걸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곡의 역사는 성리학의 대부로 불리는 주자의 무의 구곡으로 거슬러 갑니다. 주자가 남긴 시와 그림을 본 선비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평범하지만은 않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 구곡 문화였다고 하죠. 정리하자면 예술과 자연 그리고 문학이 어우러진 성리학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해설을 통해 들으면 더욱더 쏙 빠져들죠. 이 주변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새삼 다시 한번 이 라디안 에코티어링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의 그 주변의 역사, 문화, 인문학도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걷니까 오늘 이 하루가 아주 값진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 문헌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가끔은 가상으로 설정한 장소도 있습니다. 구곡을 경영하며 시와 그림을 통해 자연의 조화를 칭송했던 구곡 문화. 그런 이곳을 걸어봤으니 시 구절은 못 써도 삼행시 소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유동으로 지어보는 즉흥 삼행시 도전해 보실래요? 선 선비들이 걸었던 길 유 유유자적 걷고 보니 동 동안에 동해 내 마음이 동안에 선 선유 구곡이 이리 좋은지 몰랐는데 유 유난히 내 마음을 움직이네 동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찾으리.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하니 시구절 못지않은 선유동 삼행시가 술술 여기에 멋진 공연까지 그 옛날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듯이 잘 몰랐던 구곡 문화도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점점 빠져들 수밖에요. 아 이렇게 문경에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왔는데 좋은 경치도 보고 또 좋은 공연도 보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마음까지 즐거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참석할게요. 뜻은 어려워 보여도 직접 경험해보면 알 수 있는 구곡 문화. 사색이 잠기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 바람도 좋고 송류도 계곡도 좋고 우리 가족은 더 좋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선유동 계곡에 바람이 분다 얼쑤 좋네 아싸 좋네 선유동 계곡이야 에헤라 선유동 이로구나. 신선들이 논의로 떠는 선유구곡. 이곳에는 힐링과 낭만 그리고 구곡문화의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푸른 숲의 기운이 짙어질 때 다시 돌아올 구곡 라디엔티어링. 그땐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실 거죠? 경북 구곡에서 다시 만나요. 네, 경상북도는 이번 구곡길 걷기 행사를 통해서 경북 지역의 구곡 문화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는 서원, 정자와 함께 조선 선비 문화의 상징인 구곡길을 명품 트레킹 코스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도 그 낭만과 운치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를 시작으로 캠핑과 레저에 이르기까지 섬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모두를 종합한 공통점은 이 지친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완도에서 진행 중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우리 은혜 리포터도 바다로 향했는데 작년에도 바다, 모래사다. 올해도 바다, 모래사다. 재작년에도 바다, 또 모래사다. 아니, 올해는 조금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아유,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도의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전해주는 힐링 이야기.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해양치유의 본고장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협력지자체로 선정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요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건데요.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고 제대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볼게요. 2017년 처음 선보인 프로, 매 차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모래사장, 해수, 해풍 등 청정자연을 친구 삼아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완도에 왔는데요. 네. 또 이곳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요. 네. 해양 기후 자원인 태양광, 해풍, 해수, 해사, 또 해양 생물 등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매력에 반하셔가지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매해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번에 참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커트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 우리 은혜 리포터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체험은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걷는 노르딕 워킹.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봤던 게 노르딕 워킹이거든요. 네, 장비도 들고 있고 마치 바다 위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볼게요. 등산용 스틱과 비슷한 폴 장비를 이용해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일반 워킹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건강 지키는 걷기 운동 아니겠어요? 아, 이 완도의 해양 기후 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네. 이 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워킹이면 걷는 거고 노르딕 워킹이 뭐예요? 예, 네, 노르딕 네. 워킹은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그 북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1997년부터는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일반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시간당 280칼로리라면 노르딕 워킹 워킹은 시간당 400kcal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노르딕 워킹. 우리 박은혜 리포터 장비 착용 확실히 하고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르딕 워킹 포를 활용해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스트레칭이 끝나면 기본 동작을 배운 뒤 열을 맞춰 줄을 선 다음 해변과 나란히 걸어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발 뒤꿈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모래가 푹신푹신 모래 속에 발이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필라테스를 시원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경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 박은혜 리포터 벌써 자리 깔았네, 깔았어. 와, 이렇게 해변에서 또 이 멋진 몸매로 필라테스를 하셨는데 네. 이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환경에서 네.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장소는 해양 음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맑은 공기, 네. 그다음에 이 따사로운 햇살 이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땀도 두 배도 나고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들 참여해 주시라고 해변 필라테스 웃으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자, 미세먼지에서 찌든 도시생활 이제 접으시고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해협 완도로 오십시오. 완도로 오십시오.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개운하게 날려버릴 차례.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 데 제격인 해수찜. 오늘 우리 운동하면서도 땀 뺐는데 이렇게 또 해수찜을 하면서도 땀을 쭉 빼잖아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좀 건선도 있고 네. 잘 건조한 편인데 여기서 해수찜 하고 가면 의외로 매끄럽고 촉촉해서 좋아요.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생얼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가시마를 이렇게 좀 나눠붙여 좀 떼서 붙이시다. 좀 붙이시다. 아 근데 이렇게 이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부도 매끄러워지면서 네.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의외로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물에 몸은 노곤노곤해지고 해수찜에서 나올 줄 모르는 박은혜 리포터. 눈꺼풀은 왜 이리도 무거운 것이냐. 박은혜 리포터 다음 체험 가셔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급하실까? 나 좀 쉬었다 갈래요? 다음 먼저 체험. 가세요, 먼저 가세요. 다음 체험은 먹거리예요. 먹거리요? 가세요. 땀도 쭉 뺏겼다. 완도의 청정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유자 해초 호떡과 돛 유부 초밥. 어떻게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는 청정 지역 완도답게요. 해조류를 이용해서 톳 유부 초밥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호떡에도 완도에서 자라는 유자 가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호떡이에요. 예,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자 해초 호떡입니다. 네, 또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차들도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네.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는 엄청 많고요. 여기 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 비트차랑 네. 눈에 좋은 메리골드차랑 네 그다음에 여기는 목련차인데요. 이 꽃차의 특징은 청정지역인 청산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청산도에서? 예, 청산도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동대금료라고 저기 있는데요. 이것도 네. 청산도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예,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예요. 해조류 간식과 따뜻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힐링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꽃차하고 호떡도 아주 맛있네요. 우리 김이라든가 텃,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동백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닌 다른 예지 분들한테도 꼭 안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바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깨달아보자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다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기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모래사장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바다가 선물해 줄 겁니다.
지난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캠페인 분야 최우수 마을은 제천시 청풍면의 도화마을이 차지했습니다. 마을의 소득작물인 개복숭아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축제까지 연 현장을 전국시대에서 공개합니다. 여기 새로운 버전에서 새 역사를 써내러 가는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흥겨운 날이 있는데요. 도화리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합니다. 저 이병철 또한 사랑하는 마을입니다. 도화리 잔칫날 축하합니다!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행복한 마을, 제천시 도화리 잔칫날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푸르른 청풍호가 아름답게 펼쳐진 도화리. 오늘 특별한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 모두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오늘 되게 바쁘시네요. 네, 현재는 좀 바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준비 때문에 동민이 지금 일심동체에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는 뭐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도화리에는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가득하답니다. 무엇보다 도화리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도화리에는 꽃이 많이 나고 주위에 개복숭아가 많이 나가지고 개복숭아로 전부 다 도화리 주민들이 따가지고 꽃차도 만들고 개복숭아 효소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도화리는 개복숭아 외에도 사시사철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 유명합니다. 주민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심은 꽃들이 도화리의 명소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의 꽃과 개복숭아로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도화리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올해로 다섯 번째라고 하네요. 이거를 이렇게 다나요? 이렇게 다나? 내 거꾸로 다녔죠, 이거. 산지에 있던 복숭아들, 개복숭아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맞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개복숭아 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회관에 가면 도화리의 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각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은 물론 대통령상까지 탄 실력 있는 마을이네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하시나 봐요? 네, 이번에 저희 제5회 개복숭아 축제 저희 개막전 공연으로 난타팀이 하거든요. 또 이따가 한번 와서 보세요. 도화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쑤 첫 무대부터 신나고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5회 도화리 개복숭아 축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분들 조영구 씨, 이병철 씨잖아요. 이병철 씨,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공연이 있어서 왔어요. 공연 때문에 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뵙는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도 오셔서 많은 거 드시고 그리고 또 이병철과 함께 또 신나게 노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있나 있어. 도화리를 사랑해 주시는 큰 사랑에 깜짝 놀랐고 오늘 이 축제에 멋지게 준비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리 역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개막식. 벌써부터 도화리 잔치가 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잔칫날에 맛있는 음식 빠질 수 없잖아요. 도화리 손맛에 정성까지 더해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주민들의 손길이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지금 되게 바쁘신 것 같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각자 다 분담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내드리고 저쪽에서는 또 지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내드리고 저쪽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죠? 깨끗하게. 아, 그러면 이 도화리 마을 주민들 단합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단합력은 최고예요. 우리 도화리. 화이팅이에요. 도화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바로 개복숭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효소와 막걸리가 불티납니다. 아, 맛있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개복숭아나 개복숭아를 직접 채취하고 그걸로 발효액을 담가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복숭아 효소 숙성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도아리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개복숭아 효소 숙성실입니다. 농촌 도로변에 많이 키워서 흔하다면 흔한 개복숭아이지만 도아리에서는 열이면 열, 버리는 것 하나 없이 효소와 막걸리를 만드는 주된 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1978년 충주 다목적댐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수몰됐고 보상금을 적게 받은 주민들은 이곳 산비탈에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눈과 밭이 부족한 지형 탓에 마을 주민들은 꽃과 과실을 통해 살 길을 찾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매년 열리는 이 축제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인정받은 도아리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한 번 단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 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담궜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양으로 해보려고 효소를 만들어 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개복숭아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 보이세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실한 것 같아요. 축제장 한켠에 제천의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예, 농산물 판매 부스 등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해 한번 방문하면 이듬해도 꼭 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은 마을이지만 알찬 축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은 알짜배기 체험으로 기분 좋고 준비한 마을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수몰민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마을 화합과 또 대동단결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매력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동네는 작은 것 같은데도 마을 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한 것 같고 이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북적북적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도아리 주민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뿌듯하시겠어요.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고 옛날에 살다 가신 분들이 왔으니까 정도 좀 있었고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하루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해도 혼났다 복숭아 따느라고 주민 일체가 단합하여 행복 마을을 꼭 맹글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이 절로 나는 행복마을 도아리 잔칫날.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아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마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합력 하나만큼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데요. 앞으로도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이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잘 다져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맛의 고장 광주에서도 맛집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한 일곡동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일단 밥도둑으로 통하는 게장부터 맛보고요. 다양한 차와 도자기가 만난 카페에서 후식 타임까지 함께 즐겨보시죠. 아, 왔습니다. 왔어. 진정한 밥도둑이 왔습니다. 침 꿀꺽, 밥 꿀꺽은 인지상정. 좋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화자예요. 아니, 오늘 제가 간장게장을 먹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화사씨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네. 화사씨가 이 게장을 먹어서 화제였잖아요.
맞아. 먹기 전에 그 화사 씨처럼 머리를 한번 묶어봐야겠어요. 이게 먹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게장은 약간 이렇게 전투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게장에 대한 예의죠. 위로 이렇게 염여가시고 이거 여기는 이 돌솥밥이 나와요. 돌솥밥이 나오면은 어쩐다? 우선 덜어놔야 된다. 너무 고파가지고 어떡할 거야.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콸콸콸.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이 영롱한 빛깔을 좀 보세요, 여러분. 어머, 이 살 좀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꽃게는 연평도 출신. 이 집은 오직 연평도 꽃게만 사용한다는데요. 다 써봤는데 연평도 꽃게처럼 알도 꽉 차고 선도 좋고 간장 게장 용도로 이만한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좋으니까 다른 거 써지지가 않아요. 인정합니다. 몸뚱이부터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방 가득 이 게살의 풍미. 게살의 풍미를 진하게 느끼기 위해선 게 손질이 중요한데요. 빡빡빡 목욕제기 한 뒤 오래 숙성된 집간장에 마늘, 생강, 청양고추 등을 넣어줍니다. 비법 재료를 포함해 무려 30가지의 재료로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요. 2시간 동안 팔팔 끓인 뒤 이 소스를 식힌 다음 게에 붓고 이틀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No! 손님상에 나가기 전 일일이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죠? 조금 먹기 좋게, 내가 먹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먹기 좋게 해드리면 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밥 두 공기 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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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새우까지. 비주얼만으로도 애간장 녹죠? 개눈 감추듯 얼른 먹어봤는데요. 게딱지밥. 이거 어떡할 거야. 게딱지밥은 또 두 숟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숟갈. 둘이 먹다 한 명이 더 먹으면 섭섭할 게딱지 비빔밥. 여기에 달걀을 딱 올리면 그냥 뭐 허리띠 풀어야 되는 거죠 뭐. 먹을게요.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감칠맛. 그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뭐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간장게장에도 막 이것저것 들어있고, 아까 에피타이저 서비스로 그 국수 먹었고, 또 이 제육볶음이 나는 간장게장집에서 제육볶음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신 분? 없으시죠? 서비스 진짜 대박이죠? 먹어볼게요. 꿀떡꿀떡. 얘도 밥도둑이네. 여기서는 이거 한 그릇으로는 모자라겠다. 이 집 사장님 진짜 손이 크신 게 이 모든 걸 공짜로 대접합니다. 빨간맛 궁금해 양념. 밥도둑을 제대로 잡고 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럼 카페로 가볼까요? 이쪽은 전통 찻집 같고 이쪽은 또 굉장히 세련된 카페 같고 여기저기에 도자기들이 자기들이 막 장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직접 만드신대요. 도자기를 한 지가 좀 한 30년 돼가다 보니까 도자기 구경하고 뭐 이런 거 사러 오신 분들도 많고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보이 숙차, 보이 생차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맛볼 수 있는데 저는 몸이 허해가지고 보이 숙차를 택했습니다. 그럼 아 하기 전에 저희 요가학원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여기에 어머 진하다 진해.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심쿵 도시락. 일상 속에서도 힐링 타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 디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주얼이 열일하는 디저트인데요. 이쁘다. 여기 안에는 이거는 앙버터, 앙버터 빵이고요. 이거는 초코 케이크 같아요. 초코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체코? 아 진짜요? 체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체코에서 왔다고요? 어머,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떨어지면 다시 체코 가지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막 겹겹이 쌓여있는 그 파이 있잖아요, 과자 중에 그런 식감인데 아 근데 이걸 먹으니까 이걸 마시고 싶다. 잘 어울리나 봐요. 오, 잘 어울려요. 동서양의 만남. 손에 진리. 식용꽃이요? 아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꽃까지 먹어야 되나요? 맛있네요. 아 진짜요? 이게 무슨 꽃이죠? 식용꽃 먹고 예뻐져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 너무 예쁜 샌드위치. 어우, 보는 것만으로도 나들이 간 기분이 나더라고요. 도시락에 다양한 빵은 물론 제철 과일까지 담겨져 알차게 즐겼는데요. 보이 숙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일곡동에 오셔서 맛도둑들 쳐보세요. 나마스테. 야야야야야. 철도의 의미와 역무원들의 노고를 되새겨보기 위해 지정된 철도의 날이 지난해부터 6월 28일로 변경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무원의 숨가쁜 하루를 함께 체험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 주요 교통수단이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느끼고 철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 철도의 날. 지금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는 역무원의 하루를 직접 배워봅니다. 이른 시각 이곳은 부산역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 문도 안 열었잖아. 지금 샷터가 이렇게 잠겨있어요. 잠겨있어. 아 답답하다 답답해. 어떻게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되지 않을까 진짜 나는 인생이. 오늘 일하러 오신 분 맞죠? 예 제가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어디 가는? 빨리 오세요. 아니 이게 납치 아니야 이거 이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은 영무실입니다. 일단 멋있는 제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폼이 나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 제가 제복 입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뭔가 애사심이 생기고 어느 단체에서 한 자리를 딱 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처리해봤으니까 예,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이런 시간이 지금 새벽 4시도 안 된 시간인데 제가 오늘 무슨 일을 배워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오늘 배워보실 일은 네. 이제 영무원에 관해서 하는 일들을 배워보실 건데요. 네. 일단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예, 고객 편의 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네.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을 열어야 되겠죠. 자, 가보시죠. 이른 새벽 시간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작동하고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근데 부산역이 24시간 아니었어요? 아, 24시간 물론 직원은 있지만 네. 예, 23시 마지막 열차가 떠나고 나면 네. 고객들의 안전한 이동과 그리고 뭐 효율적인 역산의 관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부터 해볼까요? 자, 이제 방범 셔터를 열 건데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아, 이거요? 예. 아, 근데 은근히 긴장돼. 이거 한번 돌리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예. 선배에게 배운 대로 방범 셔터를 직접 가동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할 일 많네요. 아니, 선배님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예, 이제 저 대합실에 네. 그 정비를 예, 정리 정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고객분들이 오시면 네. 예, 지금 맞아드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합실 정리 정돈을 하실 예정입니다. 역산의 모든 시설물을 가동했다면 이제 대합실 정비를 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일어나세요. 먼저 잠들어 있는 노숙자를 깨우는데요. 일어나시기로. 아유, 추운데 이렇게 이곳에서 주무셨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추우셨어요? 일어나실게요. 네. 선생님 이제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실게요. 아, 일어나셨네요.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흐트러진 의자도 원위치로 정리하고요. 좀 하는 일이 그냥 뭐 평 끊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까지 다 하나요, 영무원이?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역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또 질서 유지를 위한 뭐 계도도 하고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네, 그러면 영무원이. 그렇죠. 이 큰 역에 전부 다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한 겁니다. 오 마이 갓. 할 일이 너무 많은 지금 어느덧 첫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여는 첫 열차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는 일상 점검. 위험물을 숨길 수 있는 소화정과 화장실을 잘 살펴보고 기계의 작동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는 뭐 이상 뭐 여기 뭐 누가 이 뭐야? 도산이 있는데요? 이걸 왜 여기 하는 거예요? 우산은 예. 간혹 우리 고객들도 요 소화전을 네. 개인 사물함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소화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고 열어보고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 시각 부산역은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역무실은 교대 근무자 인수인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으로 퇴근하시고 네. 신입은 퇴근하면 안 됩니다. 3시에 출근했는데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출근했습니다. 네, 선배님 따라서 일 배우면 됩니까? 예. 또 새로운 거 또 배우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배울 게 남아있는 지금 이게 뭔가요? 바로 음주 측정기입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음주 치수가 나오면은 네. 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기가 조치 시킵니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이곳은 역사 내에서 가장 바쁜 매표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한번 배워봐야죠. 여기 매표 창고인데요? 네, 맞습니다. 매표 창고고요. 이거 평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보면 철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표 업무입니다. 이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겁도 없이 매표 업무에 도전하는데요. 53,800원입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도 모르게 입이 바짝
바짝 마르고 등에는 땀이 흐르는 게 너무 힘든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SRT 수성해 수서역 4시 35분이 있고요. 5시 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너무 줄이 많이 서서 안 되겠습니다. 와, 몇 편보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어요. 네. 와,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네. 와, 지금 등에 식은 땀이 줄줄 흐릅니다. 가시죠. 빨리, 네. 빨리. 알겠습니다. 네. 정철 씨. 예. 6번 승강장에 네. 휠체어 도우미가 필요하다거든요. 네. 네. 지금 가서 휠체어 도우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바로 가면 되나요? 네, 지금 바로 가시면 6번. 됩니다. 6번 승강장에. 예, 알겠습니다. 네. 휠체어 도우미가 필요하다 해서 서둘러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휠체어 서비스 예약 시 이용 가능합니다. 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종종 이런 서비스를 받곤 하는데 매번 이렇게 저를 도와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죠, 저는. 저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죠? 아, 정말 도움이 되죠.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 뭐 내려왔죠. 네. 아이고, 오늘 새벽 3시부터 나오셔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영무원이라는 이 직업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인 줄은 오늘 새삼스레 느꼈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2만 보 정도는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항상 저희 부산역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역 모든 직원들은 고객님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에 배워 봅시다. 영문의 하루를 체험해 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영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영무원 아저씨, 파이팅! 네, 부산역을 다녀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6만여 명,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불철주야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돼주고 있는 영무원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